요즘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드디어 샤이니 솔로 월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될 민우의 첫 솔로 앨범을 곧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됐어. 아 노래가 언제예요? 언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12월 네. 6일에 음원을 첫 공개하고요. 아~ 그리고 6일에. 앨범은 이제 12일날 이제 네. 5일 뒤네요. 네. 네. 발매할 예정이고 그리고 네. 7일 8일에 또 네. 팬분들과 저희 샤이니월드와 함께 팬미팅을 또 함께 할 예정이고요. 아. 끝난 후 또 이제 음악 방송까지 음악 방송까지도 예, 예. 와 바쁘겠네. 완전 바쁘게 활동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데니쇼가 네. 원래는 네. 솔로에 이게 훨씬 제가 전에 나오려고 네. 드라마 오픈할 때 나오려고 맞아 맞아 그때 원래 그, 스케줄이 네. 그거에 맞춰서 네. 네. 그때 나오려고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드라마가 이제 오픈이 미뤄지면서 네. 좀 늦게 나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형들이랑 스케줄이 이날밖에 안 돼서 이날 이제 하는 건데 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음원도 안 나오고 어. 뭐 아무것도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어 그럼 잘 됐다. 네. 본격적으로 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마음껏 스포하고 가야겠다. 어? 야, 그러면 그 솔직히 고맙죠, 형. 아니, 그 그러면 핸드폰에 파일 있죠? 네. 그 잠깐 그 1초만 줘 봐요. 2초만. 아, 나 진짜 틀려고 내가 그래서 핸드폰 들고 왔잖아. 아, 근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도 그렇게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래요? 지금 몇초 공개할 거야? 저희 저번에 3초 했거든요. 3초? 네. 그럼 민호 씨는 7초. 7초? 어디 구간 좋아요? 처음, 중간 아니면 뭐 코러스 아니면 어디 할까요? 아웃트로? 한 1분 2초부터. 1분 2초? 네. 근데 요즘에는 네. 숨겨두면 안 돼요. 아, 그럼. 어차피 다 들을 거 네. 먼저 들려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하니까 네. 여기 너 여기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네이버 중에 지금 1등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형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죠. 감사하다 임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디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할까요? 그러면 네. 아 그냥 후렴이 보통 한 45-6초쯤에 나오지 않나? 어 들어보니까 아니면 프리코러스 쪽 57초 정도 아니 52초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 과감하게 네. 시작 제가 4초 틀고 네. 그 형들이 원한 부분 3초 3초 딱 오케이. 틀게요. 아,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네. 데니 쇼니까 제가 틀어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금 SM이랑 지금 다 뭐 된 거예요? 뭐 이야기가 안 됐죠? 굳이요? 아, 그럼 그럼 역시 민호는 아, 지금 민호인데 저는 슈조아야 저는 SJ 레이블이랑 지금 얘기하고 왔는데 그럼 네. 우리랑 얘기한다고 얘는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형국이 형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형국이 형 다 정리해줄 거야 맞아요 맞아요 형국이 형이 정리해줄 거야 또 저랑 라운딩도 자주 나가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괜찮아 괜찮아 네. 5초 틀겠습니다 앞에 네. 5초 여기까지 오 생각보다 소리가 크네. 아, 좀 멀리서 다시 틀어드려요? 아니 아니 아니요 충분해요. 네. 충분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데 3초. 네 3초. 57초. 57초. 네. 57초 구간. 목소리 다 녹음돼 있는 거예요? 네? 목소리 다 녹음돼 거지. 있는 거야? 이거 마스터예요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음원 제가 마스터링 나온 버전. 네, 오케이. 네. 좋아 좋아. 네. 잘한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희 네. 지금 저희 팀 A&R 지금 난리 났을 수 있어요. 아예 난리 났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굳이 제 걸 볼까요? 저희 팀 A는 그러니까 오늘은 네. 그 카톡 보지 마. 네, 자 틉니다. 네. 3초, 57초부터 1분에 딱 끊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야 딱 하이라이트 부분을 틀었다 형들이. 그러니까 잘 골랐다. 네. 잘 골랐다. 잘 골랐다. 라라라라. 그러면은 요 정도 했으니까 네. 앨범 얘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네? 왜요? 아 이 정도면 조금 좋아요. 충분해요, 충분해. 야, 들려주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 이거 다른 거 얘기할 이게 우리 팬분들 지금 기회 들어오겠니 지금? 와. 팬미팅 때 가셔서 그 다 들으세요 이제. 아 왜요, 형? 좀 더 해야죠. 오케이, 그럼 스포 하나 더. 이거는 그냥 뭐 스포라기보다는 네. 우리 민호 씨 12월 6일에. 네. 와, 여기 덥네요, 형. 예. 네. 아니 그 불꽃 남 불꽃 남자니까. 그 하얀색도 벗으셔도 돼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네이버 나와서 큰일 나요. 아, 우리 괜찮아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아니, 호스트여서 알아요. 아니, 아니, 우린 CG로 그게 다 가능해. 아, CG로? 네. CG, 네. 지금 그러면 한번 CG로 한번 여기 입혀봐 주시면 내가 벗을게요, 진짜로. 이, 아. 아니, 이게 네. 그 맨살에 붙어요. 그 크로마키가 맨살에만 딱 붙을 수 있는 거. 살색에만 붙거든. 크로마키가 살색에 붙는다고? 이 형들 지금 안 되지. 방송을 막 한다, 진짜. 자. 네. 네. 그렇고요 진행이 좀 그렇네요, 형. 저희가 이제 네. 코너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얘기 안 해요? 저희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뭘 자꾸 얘기하라는 거야? 아, 저희 이제 멤버들과의 연결고리. 네, 네? 어떤 거? 어디예요? 그 형 지금 형이 들고 있는 거고. 아니 그걸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해? 아 이거는 얘기해줘요. 오케이 할게. 아, 오케이 그럼 이거 그냥 카메라로 클로즈업 해주세요. 그래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말지. 이거 뭐. 보여줄 테니까 이 캡처해서 그냥 빨리 보세요. 돼. 오케이. 자, 넘어가요 그럼. 네, 오케이. 그럼 빨리 오케이. 한번 읽을게. 에이스 베이스 페이스 보이스 체이스. 네. 오케이 오케이. 됐잖아. 아니 이거 어제 사진 영영씨에 공개된 것도 응. 뭔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너무 늦게 공개한 거 아니에요 다 주무실 때? 원래 야. 그때 항상 형들 것도 그때 공개하잖아요. 야 민폐다 그거는. 야. 형들 이번 앨범도 이번에 공개 그때 하잖아요. 우린 아. 대신에 그때 보라고는 안 해. 아 그래요? 그냥 그때 올리는 거지. 아 그래요? 꼭 그때 안 봐도 돼. 형들 사진 봤는데 제가 다 아련하게 그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우리는 네. 지금 11시에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11집이라서 진짜요? 어. 아 그랬나? 진짜로? 뭐야? 왜? 형이 왜 몰라요? 저 카톡을 잘 안 봐요. 우리는 지금 11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몰랐네. 그러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체이스 요 앨범 네 이제 5일 정도 공개가 남았는데 네. 그럼 간단한 소개 너무 만나면 형들이 넘어가죠. 아니 딱 간단한 소개 딱 한마디만 딱 하고 어떤 앨범이다. 아 네. 이번 체이스의 저의 첫 솔로 미니 앨범 체이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왜냐면 봐봐봐 네. 뭐 이런 앨범 소개 막 이런 거는 네. 딴 데 가서도 또 많이 할 거잖아 또. 네. 굳이 여기서까지는 우리 그냥 우리 재밌는 얘기나 하자고요 오늘. 그래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사실. 에. 에이스는 누구예요? 태민이요. 베이스는 누구예요? 종현이요. 페이스는 키. 보이스는 온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됐다. 내 걸 얘기해야지. 내 거 얘기하러 나온대요. 너 그거 어딨어요? 맨 밑에 있잖아 체이스 형. 영어 못 읽죠 형. 아 차스. 차스.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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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세 앨범이구나. 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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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가 짜세가 좋아. 짜세가 좋죠. 아, 제가 짜세가 좋죠. 아, 피지컬이 좋고 짜세가 네. 좋습니다. 그렇지. 아. 민우가 짜세가 좋지. 네. 아, 그 연결고리. 네. 잘 연결돼 있어요? 아 이게 뒤에 다 이스로 끝나요. 왜요? 형이 질문하고 네. 어이가 없죠. 항상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이스로 끝나는 거예요? 아 저희가 네. 처음에 태민이가 에이스라는 솔로 앨범으로 이제 발매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현이 형이 베이스로 발매를 하면서 저희가 네. 그 연결성을 맞춘 거예요. 아~ 저희만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아 세계관이 있구나. 네. 이스 세계관이요. 이스 세계관. 네. 그래서 어. 제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 퍼즐이 된 거죠. 나이스. 형들도 진짜? 뭔가 하나를 근데 형들도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들만의 뭘요? 세계관. 세계관이요? 네. 세계관 이제 와서? 형 원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은 거긴 한데. 왜냐면 우리 팬분들은 그런 네. 거 머리 아파해요. 아 그래요? 좀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우린 그냥 뭐다 뭐면 뭐다. 딱 세계관. 왜냐면 세계관 많이 하니까. 그런가? 근데 뭔가 형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가 뭐였어? 아니야 연결고리가 형들도. 슈즈 아니면 D&E.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가 있고 슈즈 D&E가 있고 뭐 네, 각자 네. 뭐 형도 솔로가 나왔고 솔로가 나왔고 네.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뭔가 형들이 이제 다음에 앨범이 나올 때 네. 예를 들어 뭐 문구라도 맞추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 알겠어요. SJ 제가 형국이 형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니 우리도 그럼 이스에 맞출게요 계속. 형들이 저희 야, 저희에게 맞춘다고요? 계속 이어갈게요. 노톤 이스? 사라 이스. 그랬어. 이런 걸 맞춰 갈게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스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이. 그럼 이스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아니 아까 형이 그걸로 다 정리한다고 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아 그냥 한번 보죠. 뭘 왔으니까. 봐요 또? 아 여기 어제 뭐 나왔어요? 어제 이제 첫 번째 이제 네. 그 컨셉트 사진을 이제 컨셉 공개... 사진이 나왔는데 네. 4일까지 추가적으로 컨셉 사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진 좀 볼게요. 어디예요 저기? 저기가 네. 서울 어딘가예요. 저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해 줄 거면 이거 넘어갈게요. 아니 서울 어딘가라고 대충 대답하고 할 거면 이거를 왜 우리가? 형 여기 지금 어디예요? 네. 여기? 네. 신사동. 신사동? 어. 이게 무슨 동이에요? 아직... 여기 신사동 위워크 위워크. 강북 쪽이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동인지. 네. 서울 강북 무슨 동입니다. 좀 섭섭하네. 네.
아니 이게 컨셉이 뭐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체이스의 뜻을 형들 아시나요? 아시죠? 아시죠? 네. 뭔데요? 우리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데요? 쫓아가다, 네. 달려가다, 네. 네, 그런 느낌. 체싱, 그러니까 체이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추격한다. 네. 그렇지. 네. 이게 정확한 이제 한글 뜻으로 본 걸 추격하는 건데. 네. 영어 잘하시네요. 공부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추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추격 당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그게 네. 포인트예요. 정확히 짚어주셨네. 그거를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뭘지 네. 맞춰야 돼요. 돼요. 네. 아, 뭐 상품 있어요? 그럼요. 내가 그러면 뮤직비디오 네? 나오면 네. 맞출게요. 오케이. 상품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나오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니까 그 전에 맞춰야죠. 아, 그 전에 맞춰. 이것만 보고? 이거 이제 4일까지 이제 계속 사진이 00시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그걸 보고 맞추면은 제가 형 뭐 핸드폰 바꿔드릴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이 전 뮤직비디오랑 연결되죠. 그래서 아니야? 그 전 사람 그 민호가 네. 지금의 민호를 쫓아가는데 얘가 도망가는 거야. 와. 이 세계관 어때요?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eartbreak.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지만 완전 달라요. 그 전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전 거랑은 상관없어. 좀 섭섭한데. 그래요? 오. 네. 와. 야. 뭐 나왔어? 나왔어요? 야. 모른다. 저 형 모른다. 진짜 하나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는 모르잖아, 사실. 아, 근데 난 요거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네. 요 세 번째 사진. 네, 네, 네. 요 사진에 뒤에 옆에 그림자가 한 명 있네. 그죠, 그죠. 네. 있죠. 예. 이런 게 힌트잖아. 네. 그죠. 계속 힌트를 제가 드려요. 사진 공개할 때마다. 아, 귀연이다. 아, 조정뱅이? 아니야. 여기 민호는 바보인 거야. 그래서 계속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이 해서 막 도망가. 네. 근데 그림자였던 거야. 그림자에 쫓기고 있는 거야. 따라오지 마. 옛날에 어디서든 달을 보면 달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왜 따라와 그림자 이러면서 이제 민호는 바보였던 거야. 바보였던 거야. 여기 그 밥풀 묻어 있어 하나 있어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보면 여기 그림자가 밥풀로? 계속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야. 그럴싸하다. 네. 진짜 형 신박하네요. 역시 형들이랑 더 이런 상의를 하고 그럼. 다음 앨범 나올 때 그래 우리랑 얘기해. 컨펌 받고 우리한테 다음에 꼭 컨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다음 주 12월 7일 8일 네. 그 팬미팅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또 뭐 새로운 뭔가를 준비했는지 스포 혹시 있나요? 왜냐면 이제 기대하셔야 되니까. 네, 또 제가 또 양일간 하거든요. 7일, 8일을 네. 해서 7일 날은 네. 또 우리 온유 형이 MC를 봐주고 네. 8일은 우리 키가 또 MC를 봐주시고 그렇게 또 약간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팬미팅에서 제가 첫 공개합니다. 이 노래를? 네, 저의 네. 처음 무대를 공개할 네. 예정이고 네. 그리고 뭐 저희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대도 네. 예정이 돼 있어요. 아, 몇 곡이나 할 거예요?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서? 그럼요. 왜냐면 그만큼 다 기대를 하고 온다니까요. 그런가? 왜냐면 지금 눈으로 뭔가 무대를 보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시는 거니까. 몇 곡인지 정도는. 네. 일단 저의 이제 지금 제가 아직 앨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유일한 솔 그 이제 댄스곡 이제 헛브레이크를 하고요. 아 네. 좋죠. 그리고 이제 저희 샤이니 메들리. 메들리. 네. 와, 나 진짜 나 가 와. 에블바리 있어요? 그건 말씀드릴 그거만 말해줘. 난 에블바리가 제일 좋은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샤이니 메들리. 셜록 있어요? 샤이니 스펙. 샤이니 셜록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와서 보시면 알아요. 와서.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안 갈 건데 좀 알려주면 안 돼? 아니 안 갈 거잖아. 갈 거야? 안 가죠. 그러니까 말해달라고. 근데 형들 생각해봐요. 너무하다. 왜? 난 형들이 콘서트 다 가는데. 왜? 팬미팅은 우리는 안 갔는데. 그랬구나. 팬미팅 안 왔잖아요. 형들 팬미팅? 그쵸. 초대를 안 해줬잖아 형들이. 우리 팬미팅을? 미안해. 팬들만 초대하는 거.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괜찮고. 아니 그러면은 메들리는 좀 진짜 특별한 게 있어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고. 네. 그리고 커버곡을 하나 합니다. 커버곡? 네, 네. 커버요? 네. 커버 뭐 팝이에요 아니면은? 아니 한국 노래예요. 한국 노래 커버고? 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어떤 곡? 발라드 쪽이에요? 아니면 뭐 좀 리듬이 있는 쪽인가요? 기리보이. 아 기리보이? 씨 거. 예. 네. 오. 기리보이님 거를 커버하려고. 와. 어? 기리보이님 혹시 같이 나와요? 아 그거는 네. 안 나오시죠. 너무 아, 안 대단하신 분이라 그냥 네. 커버곡으로. 네. 그리고 아, 네. 기리보이의 아 근데 기리보이님 건데 이게 네. 랩이 아니고 발라드예요. 네. 어? 발라드가 있었나?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인데. 아 맞아 민호 씨가 네. 발라드를 그렇게 좋아하고 네. 잘 불러요. 네. 네. 기리보이님의 사랑이었나봐라는 곡을 커버를 하고 이걸 다 얘기해 주네 진짜. 네, 나 진짜 아, 아예 그냥 그 이거 그 큐시트를 주세요. 큐시트요? 한번 줘봐요. 드릴까요? 네, 한번 줘봐봐. 아 에어드랍을 한번 넘겨봐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체크를 네. 한번. 아 왜냐면 연출가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봐야 될 거 같아. 대박이. 저 A&R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아, 뭐라고? 잘하고 있대죠. 굳이 네. 제가 보고 있었는데 데니 쇼를 점점점. 저 우리 A&R 직원님 얼른 끄세요 이거. 아니. 그 전화 연결 한번 그만, 시켜주세요. 그만 보세요. 우리 A&R. 저희 가끔 전화 연결해요. A&R. 아 그래요? 네. 우리 미란님 전화 연결할까요? 전화 연결 아, 한번 하세요. 뭐 하실게요? 아 일단 해보세요. 네. 전화 연결을 하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 데니쇼 참여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 보니까. 아, 그래요? 지금 5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네. 막 방송 중에 이렇게 막 메시지 보내실 거면 우리가 또 통화해드려야죠. 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쑥스러움을 많이 타셔가지고. 아니요 다. 좋아하세요 이런 걸. 미란님. 네? 그 슈퍼주니어 형들이 전화 연결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줘보세요. 네? 왜요? 일단 줘보세요. 아 아니요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요. 아 이거 잘 안 들리잖아요. 아, 잘 안 들려요. 어? 네, 여기 있어. 주세요. 저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데니쇼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에이날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아, 박미란님. 네. 아, 지금 우리 또 SM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7년 차 정도 됐습니다. 7년 차. 아직 애기네요. 네. 한참 남았네. 아, 그러면은 입사하셔서 바로 우리 또 샤이니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었고요. 어떤 일로 시작을 하셨죠? 저는 EDM 네.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EDM. EDM이요? 네. 저희 막 그 페스티벌 했잖아요. 페스티벌. 아. 그래서 페스티벌. 아 클럽 좋아하세요? 클럽을 좋아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해? 한다. 아~ 네. 아~ 몰랐어. 나 몰랐어. 클럽 좋아하지. 봐. 이런 거 말 물어보면 넌 관심이 없어. 몰랐지. 클럽 좋아하신대잖아. 예. 이번에 민호 앨범 또 열심히 또 준비하셨잖아요. 나 다 도와줬어요. 네. 진짜 우리 네. 미란님이. 예. 네. 민호 앨범의 어떤 그 소개를 이런 어떤 장점 같은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이다? 완전한 힙합과 R&B의 결정판. 네. 결정판. 힙합과 네. R&B의 결정판.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힙합과 R&B는 힙합도 아니고 R&B도 아니다. 우리 민호의 이번 체이스가 진짜 힙합 R&B 결정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야, 저희가 아까 그 민호 씨가 저희가 극구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공개를 좀 하더라고요. 네, 제가 마스터를 잘못 준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제가 좀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민호를 꼭 단둘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그 샤이니, 아니, 민호 그 솔로 앨범 중에 가장 추천하는 네. 수록곡 한 곡이 있다면요? 아직 그 트랙리스트가 공개가 안 됐는데. 한번 공개해 주시죠, 그러면. 아니 그 정도까진 괜찮아요. 아 솔직히 네 한 곡 정도만 진짜 괜찮아요. 네 한 곡이요? 네 왜냐면 네. 제목만 나간다고 형, 이거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미라님이 얘기하면 그 경의서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전달할게요. 뭐죠? 민호 씨한테 물어봐 주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형, 얘기할게요. 몇 번 트랙인지 몇 번 트랙이요? 네. 아 이게 근데 네 제가 다 좋아하던 곡들이어가지고 네. 한 곡만 뽑자면 몇 번 트랙? 본인의 취향에서
뭔가 새로운 민호 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네. 4번 트랙인 것 같습니다. 4번 트랙. 4번 트랙. 아, 아 오케이. 가릿 가릿. 아, 그거 아, 4번 트랙 그거는 제목이 가릿. 아, 가릿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4번 트랙은 저희가 몇 초 정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네. 인트로 1초 정도 보내주세요. 인트로 1초. 오케이, 인트로 1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4번 트랙은 저희 엔딩 클로징 할 때 그 곡 나갈 거니까 저희 제작진분들한테 지금 바로 메일로 곡 네.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열심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 다 잘못되면 다 우리 미란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미란님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네. 네. 아, 예. 오케이. 그럼 4번 트랙 1초. 오케이. 4번 트랙 예. 1초. 네. 아, 미라 님이 책임지는 걸로 해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형들 원래 이렇게 해요? 예? 네? 형 이렇게 해요? 아, 저렇게도 우리... 하고 이렇게도 하고. 아, 거의 아, 제 스타일이에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계속 와요. 네. 계속 와요. 우리가 근데 진짜 와요. 형 농담이 아니라 네. 불러 줘요. 온다니까. 알잖아요, 형도. 아, 우리는 그렇게 막 부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면서요. 아, 그냥 와 그러니까. 아 그냥 와 안 불 아,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그냥 와. 그냥 와. 그러면 내가 나 내 예상 시나리오 생각 얘기해도 돼요? 네. 내가 그냥 왔어. 네. 왜 왔어? 가 이럴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 아, 일단. 예. 뭐요? 헬스장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진짜로 제가 활동 끝나고 네. 한 번 더 스케줄을 제가 되는지 네. 앨범 그러면은, 활동 끝내고 제가 맞아 앨범 활동 끝내고 네. 앨범 활동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또 그래. 나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앨범 활동 마무리 잘한다.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아 오늘 이 정도 재밌었으면 됐잖아. 그래요? 솔직히 네. 이게 유튜브였잖아요. 네. 30분 했거든요 저희. 네. 3시간 나와요. 편집하고 슬로우 걸고 다 하면 네. 예고편 나가고 하면 그럼 나올 수 있지. 네. 근데 오늘 꼭 8시에 끝내야 돼요? 아니요.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끝내야죠. 더 해... 집에 가야죠. 아 갈라고? 더 하겠다고요? 좀 더 해요. 그거는 좀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잖아요. 이게 방송 시간이 없잖아요. 아 근데 그건 좀 귀찮은데. 아, 얘기할 게 많잖아요. 아 그건 좀 귀찮은데.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